네, 그 교무실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네. 뭔가가 염가로 할인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돼서 어떤 네. 걸 들까 막 뭐 생각을 하다가 네.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예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이 내 마지막 영어 공부다 라는 책을 쓰신 영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오늘 컨텐츠를 쭉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것이 내 마지막 영어 공부다 저자이자 네, 새 아이 엄마인 네, 그리고 현직 교사로도 지금 네, 재직 중이고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EBS에서 지금 뭐 스토리 기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멘토링 멘토 팀장으로도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네, 김지훈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지금도 이제 교사로서만 사시는 게 아니고 뭐 멘토링 뭐 교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스토리 기자단 이런 것도 다양히 하시잖아요. 네.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냥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니까 제가 그 한문과 승무원으로 네. 일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네. 한문과 승무원에서 교사가 된 케이스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뭐 사범대를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네, 영어 교육과에 가서 4학년이 되면은 교생 실습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교생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네. 네. 4학년 1학기 때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지 이제 그 교직 이수가 돼서 이제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교생 실습을 나가서 교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네, 그 교무실에 그 숨막히는 공기를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네. 저는 20대 때는 특히 20대 초반 때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혼자서 네.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대한 그 막 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살기 싫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무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네. 그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진 그 약간 그 에너지와 영어라는 도구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라고 찾아봤는데 외국 항공사가 딱 적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네. 되게 운 좋게도 네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07년도였는데 그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오만이라는 나라인데 네. 지금도 좀 생소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축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에 여행 이런 걸로 그렇죠. 많이 알려지긴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색하면 뭐 오만과 편견 이런 것밖에 안 나오던 시절에 네, 진짜로 일기 승무원으로 네. 채용이 돼서 국영항공사에 네. 가서 네 3년 동안. 승무원을 하고 네.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모든 직업이 그렇잖아요. 한 3년 지나면 모든 생리를 또 깨닫고 네.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파악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3년이면 내가 됐다.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서 좀 가르칠 만한 어떤 그게 됐다라는 어떤 딱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귀국을 해서 전공이 이제 영어 교육이니까 네, 교직으로 다시 접어들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이제 교무실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숨이 뭐 탁 막혔다 했어요. 네네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네. 사실은 교무실의 공기는 그때랑 바뀌지는 않았지만 네. 그 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이제 교무실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이제 교실에 가서 제 개성을 네. 이제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서 네. 아이들 만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 아이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아, 요새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달라지셔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그 유연성이 없는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또 그런 게 적성에 맞는 편이라 가지고 네. 네, 교직에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 그 이제 영어가 이제 잘 안 듣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과목이 생겨가지고 시작했는데 네네. 이제 그때 놓쳐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 안다는 전제하에 계속 진행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손을 놔버리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은 학생들이 유독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특히 이제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제가
완전학습 이론을 정말 지지를 하거든요. 네. 네, 임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 작가님이 완전학습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완전학습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시기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들을 쌓아 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네. 다산 북스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이제 그 제가 교육 경력에서 쌓았던 그런 네. 어떤 그 이론들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목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수업에 결손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 수업 결손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에요, 결국에는.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너무 많은 사교육 기관에서 네. 예습, 막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막 더 잘하게 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거기에 막 사교육비를 엄청 쓰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마케팅에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귀가 얇아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희생시키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거를 하고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구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무엇을 관찰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결손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코칭만 하시면 돼요. 그걸 가르치실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가르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제집도 잘 돼 있고 아니면 뭐 EBS 콘텐츠들도 무료로 그냥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손이 된 부분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블록이 뭔지만. 그것만 알려주시면은 예, 그 쌓아줘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과 중등의 갭이 굉장히 크고요. 중등과 고등의 갭이 또 굉장히 커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막 Hi, how are you?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투구정사 나오고 시험치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갔다 모의고사 보고 막 무슨 뭐 시험 볼 수능 지문 가지고 오고 그 갭이 너무 커져서 이 무슨 뭐 우리나라 교육 제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판을 다 하시는데 그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시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전부인 나라고 그렇죠. 그런 배경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그렇잖아요.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뭐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등용문이 좁아서 내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뭐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당장. 그렇죠. 그건 뭐 지금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과거 제도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트랙에 우리 아이가 있다 혹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초등 때는 재미있게 그렇게 하이하바를 해도 돼요. 근데 중등을 조금 바라보고 가야 돼요. 중등에서는 이게 나올 거라는 걸 바라보고 그 초등 고학년 때 약간 맛보기로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들이대가지고 애를 시켜가지고 아이의 학습 정서를 해치면 안 돼요. 막 투부정사만 넘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 요새 그 중간 단계에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재미있게 투부정사가 뭔지 ing가 뭔지 무슨 뭐 무슨 용법이 뭔지 이런 것들 그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잖아요. 네. 뭐 수동태 막 이런 것들 포기하게 만드는 막 현재분사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그 중간 다리로 넘어가게 하는 콘텐츠들이 EBS에 굉장히 많거든요. EBS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공짜라서 공짜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엄청 콘텐츠들이 많아요. 조금만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있어요. 그것들 맛보기로 4, 5, 6학년 때 이런 거에 너희가 노출될 거야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그래야지 장벽이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선행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중학교에 가면 이런 걸 만날 거야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가면 모르던 걸 갑자기 만나니까 얘가 진짜 기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이제 그 재미있는 수업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쌓아야 돼요. 문법.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 용어들 있죠. 명사는 뭔지, 동사는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탄탄히 쌓은 다음에 중2 말이나 중3쯤 되면 구문을 해야 돼요. 구문은 그런 어떤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문장의 틀이 어떤지를 보는 게 구문이에요. 그 구문을 가지고 문장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수능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2 말에서 중3쯤 되면 구문 수업을 조금씩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 구문 수업은 천일문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걸 추천을 하세요. 그 천일문이라는 것을 뭐 해도 되고 아니면은 구문이라는 제목이 붙은 모든 수업들을 검색하셔서 재미있는 거 그냥 인강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서 그게 뭐냐면 이제 수능은 요렇게 낼 거야라고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네. 아시죠? 네, 우리 모고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보게 될 그 시험지 몇 개년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야 풀어 뭐 답해 그게 아니에요. 요런 게 나올 거야 하고 문제 몇 개만 떼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어휘 수준이 어떤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좀 덜 놀래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혹은 설명하지 않고 학원 갔는데 막 단어 외우래 갑자기. 근데 수준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자기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플로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가 동기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지도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학습 목표가 없고 어디가 종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용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네, 학교에 지금 11년째 있는데 그 11년째 겪은 용포자들이 다 그래요. 다 보면은 다 중학교 때 포기했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꽤 했대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중학교 때 다 포기했대. 물어보면은 다 막 수동태 나올 때 막 다 좌절하고 현재 완료 뭐 네 가지 용포 나왔을 때 다 좌절하고 선생님 PP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근데 그게 용어를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 개념 다지는 걸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곱셈공식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거 외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이 구문이라는 게 있고 구문을 잡으면 해석을 해서 스킬을 더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플로우를 알면 할 텐데 이 다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공부를 하면 조금 그 모호함이 사라져서 할 맛도 나고 또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다른 또 공시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약간 방향성이 생겨서 용기가 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중고등학생 분들 위해서 영어 시험 잘 보는 거.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외웠어요. 국가서 다 달달 외우면은 사실은 다 맞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달달 외우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게 다 외우시니까 제가 뒷조사를 조금 했는데 서강대 어떻게 그런 다 외우면 근데 틀릴 수는 없던데요? 근데 그게 안 외워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외울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근데 과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미리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네. 내신과 학력 모의고사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 잘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수업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출제자 직강입니다. 그쵸. 내신 누가 내요? 가르친 선생님 내시잖아요. 그죠?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내실까를 그냥 추측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일 뿐이지 직감을 듣는 여러분이 진짜로 찐이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받아줬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형광펜 긋고 그거를 네 죽어라 외우시면 돼요. 왜요? 진짜 외우면은 그거만 나와요. 저도요 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3월달 중간고사 볼 때는 조금 헷갈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 스타일이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3월달 중간고사 본 그 시험 있죠. 그 시험지를 왜 자꾸 오답노트를 하라고 하냐면요. 그 스타일이 거의 안 바뀌어요. 출제도 한계가 있거든요. 출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산고의 고통으로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요즘도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문제를 하나하나 내거든요. 근데 지문만 거의 바뀌어요. 거의 같은 스타일로 지문만 바뀌니까 요 스타일로 1, 2과를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봤다.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 때는 3, 4과를 어떻게 선생님이 변형하실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본복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여기 작가님도 네, 다 외우시면은 네, 영어 내신은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내신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수행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말하기든 뭐. 그렇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됐다, 이제. 잘 보는 거. 네. 시험은 그렇게. 네. 살면서 영어를 한 번도 이제 안 하신 분. 진짜 계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거의 포기했거든요, 이제. 다시 할 엄두도 안 나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요즘 되게 많잖아요. 뭐,
뭐 나도 할수 있다고 하고 뭐 구문 외우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아요? 일단은 영어 공부의 목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목표를 잡으세요. 하기 싫은 거는 할수 없어요. 그거는 실패하실 겁니다. 하기 싫은 거 하면 실패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영어를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할래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를 구체화시켜 보세요. 뭐 때문에 영어가 하고 싶지? 예를 들어서 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라는 게내 마음에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은 미드 자막 없이 보기라는 굉장한 많은 강의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요새는 강좌 콘텐츠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 선생님들도 너무 예쁘시고. 네, 그 콘텐츠들을 요즘에는 뭐 미리봉이 강의 이런 것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네,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미드 자막 없이 보는 거는요, 진짜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 외우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연음이라든지 미드에 잘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 몇 개만 진짜로 잘 외우시잖아요. 외우시고 막 이러면은요, 금방 귀가 뚫려요. 그리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 미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장르의 미드는 솔직히 저도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미드는 금방금방 들려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하면은 금방 늘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시험 영어. 나는 진짜 영어 포기했지만 그래도 어디 입사하려고 시험 영어 보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영어 보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단어 외우시고요. 그 시험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부터 개요부터 살피셔야 돼요. 토익을 좀 예로 들자면 토익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토익의 개요를 살펴보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토익을 검색을 하시면 토익은 ETS에서 주관해가지고 뭘 테스트하는지 범위가 어딘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비즈니스 영어를 지금 배워야 되구나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단어를 외우실 때도 뭐 이런 단어가 다 나와 이런 반응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차피 나는 비즈니스 영어를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재미있게 배워야지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차피 그 영어 지금 점수 내서 내가 원하는 회사 입사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또 마인드셋, 네, 목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토익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토익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지금 수능 국어 문제 딱 갖다 놓고 풀면은 다 틀리잖아요. 예, 네, 똑같아요. 그 토익도요. 그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토익이라는 시험 툴에 맞는 스킬을 훈련을 해야 아, 돼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을 해야 되는데 그 스킬만을 가지면은 또 되냐 그건 아닌 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줄 알아야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제가 말했던 구문까지 해서 해석 정도는 좀할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스킬을 딱 접목했을 때 800까지는 나와요. 800선은 진짜 쉬워요. 근데 800에서 900 올라갈 때 그때 약간 그게 있는 건 있어요. 네, 벽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것도 저는 계속 치라고 하거든요. 매달 신청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점수 금방 나옵니다. 네. 아, 800도 쉽지 않던데. 800도 쉽지 않던데. 네. 하면 됩니다. 아, 네. 아, 잘 외우십니까? 그래서 토익은 저는 이게 토익에 대한 생각이 이게 그냥 이제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맞아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렇게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첫 번째 일단 하기 싫고 두 맞아요. 번째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맨날 푸는 거니까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토익 900점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뭐 이런 기사도 가끔 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영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토익은 말 그대로 테스트일 뿐이고요. 그것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토익 스피킹까지 뭐 붙인다고 하면 네,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스피킹 했죠. 그것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근데 토익 스피킹 할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 시키면 제법 해요. 근데 페이퍼 테스트만 하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한다는 거는 토익 시험의 목적 자체와 맞지 않는 지적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그냥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소통이 되는지를 그냥 테스트
테스트 하는 그냥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재미가 없고, 그걸 너무 표준화해서 너무 많이 적용을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네. 그게 제가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만 하려고 하면 토익이 기본이잖아요. 네, 어디든 다 깔려있는 시험. 시험 봐도 토익 봐야 돼요. 다 깔려있는 시험이 된 거는, 우리나라 제가 제도적으로 그걸 왜 가지고 왔는지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토익 재미없는 거는 뭐, 사실이죠, 뭐, 예.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네. 요즘은 저희 때는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뭐 외국에서 살다 오고 이런 경우가 요즘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했는데도 잘하는 애도 많을 거고. 네. 영어 잘하는 애도 정말 많아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요즘? 네. 그게 지역마다 좀 지역차가 심하긴 하거든요. 네. 저희 영어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의 편차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 환경이나 그런 배경에 되게 많이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남 지역에 굉장히 그 A 고등학교 무슨 동이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A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거의 다 네이티브고요. 안 갔다 온 애가 없고요.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일반 고등학교고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뭐 이제 영어 지문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막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뭔가가 염가로 할인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돼서 어떤 걸 들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없어요? 그 동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가,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성수동이니까, 성수동에서 봤다, 뭐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하하하 이러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었으니까 그 정도로 뭔가 동네 분위기가 다르고, 가진 배경이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저도 이제 놀라죠. 그리고 거기서는 대회 같은 게 열리면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뭐 영어 관련 대회가 열리면은 이제 너도 나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굉장히 이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그렇긴 한데 결국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외워서 스피킹을 시키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서요. 거의 디베이트를 많이 시키거든요. 즉석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를 줘가지고 어떻게 발화를 하는지를 보는 디베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면 걔네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지를 보려고 이제 그런 디베이팅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떤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로써 잘 녹여내는지는 영어 실력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아무리 좋고 막 시험 점수도 좋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이제 말로 녹여내거나 아니면 글로 쓰는 것도 똑같고요. 에세이로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아이의 논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 그 아이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조합이 돼서 영어라는 도구로 나오는 거지 영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그 유려하게 막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영어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그 어떤 가치관, 내면, 인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거기서 느꼈어요. 결국에는 그걸 녹여내는 뭐 그 도구일 뿐이니까 영어는.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미 국가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어 시험지 못 풀듯이 걔네도 수능 치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걔네도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돼요. 1등급 좀 다른 거예요. 1등급 안 나와요. 걔네 막 원서 막 이런 거 막 그냥 읽거든요. 근데도 시험 치면 틀려요. 그리고 내신 시험도 수업 안 듣잖아요. 선생님이 찍은 포인트가 뭔지 모르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성실성하고 또 약간 비례를 하는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게 있을까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중학생 3학년인데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때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중3에서 고1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가 내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맨날 자가지고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비 고1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비 고1 때는 사실은 아예 기초가 없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등에서 중등 넘어올 때 그때 이제 포기를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단어부터 외우세요. 중등 단어, 중등 필수 어휘라는 그런 네. 책들이 되게 많고 네. 어휘는 특별히 수업을 듣는 건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어휘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어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휘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중등 필수 어휘부터 다 떼신 다음에 중등 필수 어휘도 굉장히 책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승희 선생님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EBS 강사 정승희 선생님 거를 추천드리는데 어휘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 선생님이 내신 게. 근데 되게 고등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중등 어휘들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어휘를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어휘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게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과 어휘를 병행을 하셔서 그거에 이제 기초를 쌓으면요. 이제 단어는 벽돌이거든요. 그 벽돌을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벽돌을 먼저 재료로 이제 구비를 하신 다음에 집을 쌓아 올리는데도 규칙이 있겠죠. 뭐 벽돌을 마음대로 쌓으면 안 되니까 그 규칙이 문법인 거예요. 그 문법으로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는지를 규칙을 익히신 다음에 문법 용어가 확실하게 좀 덜 낯설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어를 S라고 쓰고 동사를 V라고 쓰고 이런 것들도 낯선 상태에서 구문 수업을 들어버리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구문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할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구문 수업 들으면은 내가 문법을 모르는지 구문을 모르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문법까지 완전 그 문법 용어들도 낯설지 않게끔 완전히 자신이 단련이 됐으면 그때 이제 구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이라고 된 그런 수업들을 이제 들으면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총체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문장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오셔서 등급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뭐 4, 5등급에서 안 올라가는 네.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수능 이거 지문 풀었는데 막 5등급 나오고 이래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못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시켜보면은 대충 알아요.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줄 몰라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석이 안 이 뭐라 그랬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어 동사를 못 찾는 네. 것도 아닌데 해석을 못 해요. 이거는 네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내 걸로 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이게 그냥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남의 나라 말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말처럼 해석이 돼서 이게 의미로 다가오려면은 해석이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석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석 훈련을 하시면 네. 고등학교 와서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놓으니까 이제 내가 듣는다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영어는 외국어는 잘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굳은 거죠.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 뇌가 굳는다면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굳어가는 걸 막 느끼면서, 네. 아, 네. 일단은요, 우리나라 사교육에서도 그렇고 광고할 때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아 영어 교육에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신 이유가 그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critical period hypothesis예요. 근데 hypothesis가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 가설을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진리로 믿으세요. 네. 그 critical period hypothesis 결정적 시기 가설은 12세 이전에 어떤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가 모국어처럼 배워진다라는 네, 그렇죠. 건데 그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배웠을 때 모국어처럼 완전히 체득이 된 케이스가 없어야지 이게 가설이 아니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가설인 이유는 성인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일정 정도 무언가에 훈련을 거쳤을 때 충분히 모국어처럼 구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설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열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스펀지처럼 학습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더 쉽게 학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요, 네, 계속해서 노출해줘야 되고요. 그 노출이 끊어지면요, 걔네는 끝나요.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성인은요, 인지적 능력이 훨씬 더 아이들보다 좋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자기가 그 의지적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시켜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이들보다. 그래서 굳었지만 우리 굳은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 우리가 막 네, 훈련으로 네. 네,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미체에 많이 이거를 비유를 하거든요. 언어도 은미체랑 비슷하다고 음악미술 체육 우리가 어릴 때 하면 훨씬 더 유연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취미로 하잖아요. 근데 일정 정도 수준까지 가잖아요. 내가 그걸 열정을 가지고 했었을 때 정말 하고 싶어서 했었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근데 관심도 없고 하기 싫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굳었으니까 끝이에요. 뭐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요. 영어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콘텐츠였어요. 저는 그거를 영어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는 게 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고 막 그걸로 확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복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나는 그걸로 영어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원어로 아니면 포부지를 진짜로 원서로 진짜 내가 진짜 저거를 뽀개버리고 말겠어. 이런 결심 쓰셨다고 하면은 그 동기부여가 다른 거죠. 어떻게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영어가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내가 저 컨텐츠를 보기 위한 도구로서의 영어이기 때문에 동기가 남다름이기 때문에 이거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동기거든요. 어린아이. 근데 그런 거예요. 포스를 딱 봐요. 네. 딱 보면 단어는 찾을 수 있겠죠. 사전을 찾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요,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수업하는 자료들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이제 그러면 교육 컨텐츠에 도움을 받으라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스터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처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신학에 관심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온라인 바이블 스쿨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스쿨이다 보니까. 맨날 메일 보냈어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쉽게 좀 설명해달라. 맨날 메일 보내고. 왜냐면 이게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온 단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선생님인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거를 영어 콘텐츠로 정말로 내가 저거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고 하면 성인 학습자들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란TV나 아니면은 샤인 선생님 혹은 뭐 이만월 씨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들은 성인이 돼서 영어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약간의 끼도 있고 재능도 있으셨겠지만 그분들도 자기의 콘텐츠가 있어요. 영어로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게 있다고 하면 영어 성인들도 영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진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습니다. 있을까요? 일단은 살다운 놈이 영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운 놈이 어쩔 수 없어요. 커도요. 왜냐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아메리칸들이랑 영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문화에도 이렇게 한번 노출되어 보고 특히 어릴 때 살다 온 친구들은 우리가 그 언어 그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요. 랭귀지 이고라고 하는데 랭귀지 이고가 뭐 저는 이제 한국어 애고밖에 없지만 그 친구들은 어릴 때 간 친구들은 랭귀지 이고가 여러 개일 수 있고 저도 뭐 지금 영어로 하면은 우리 영어 한국어 하다가 영어 하려고 하면 하면서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그게 랭귀지 이고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할 때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의 사고 방식과 그 한국어로 말할 때의 사고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좀 깊고 좀 방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 살다 온 놈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고 더 외국인처럼 멋있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외국인처럼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요. 영어는 메시지 전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우리가 하는 이 메시지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군복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하신 말씀 중에 그
넥스트 리딩 네. 책 그거를 쓰시게 된 계기가 그 책에 관련된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책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책 읽기 관련된 것들 네. 독서에 관련된 책들 보면은 다들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네.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빨리 읽는 거 네.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그 컨텐츠 안 까먹는 방법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컨텐츠 창작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게 진짜로 맞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감하고 있고 네. 동의하고 있고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전달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있잖아요.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간 막 되게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더라도 네. 이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잖아요. 그걸로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살다 온 놈들이 잘라 자기들이 막 아메리칸처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한국에서 살아 가진 우리만의 특유의 문화로 가진 우리만의 사고방식으로 가진 철학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도구가 진짜 그 시장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4천만 시장이 아니고 정말 영어권은 거의 억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런 적 있어요. 그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귀를 뚫어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잠잘 때 틀어놓고, 쉬는 시간에 틀고, MP3를 틀고.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매직 리스닝인가? 그래가지고, 뭐, 클래식에 막 나와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은, 주파수가 열려가지고, 영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논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그 논리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네. 이렇게 성행을 하면서 생긴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인데 네. 집중 듣기, 흘려 듣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잠수네 영어라는 네. 이제 굉장히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신 분이 책을 네. 내시면서 네. 나온 그 어휘인데요. 집중 듣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텍스트를 보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고 네. 흘려 듣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틀어놓고 듣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 흘려 듣기가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약간 그 언어에도 플로우가 있고 네.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흘려 듣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집중 듣기 하지 않는 이상 흘려 듣는 걸로 끝나요. 그거가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흘려 듣기로 뭔가 좀 환경을 만들고 열어놓는 것까진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어로서 이것을 접하려고 하면 집중 듣기 하셔야 돼요. 집중 듣기 뭐 섀도잉하고 이런 거예요? 섀도잉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텍스트를 보면서 그냥 귀로 듣는 것도 집중 듣기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왜 듣기 평가 그런 것도 직접 듣기 평가 그냥 뭐 문제 풀지 않더라도 네. 그냥 그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깊게 들어서 이 사람들 뭔 소리 하나 듣고 네. 있는 것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네라고 내가 직접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 읽고 나서 뭔가 아웃풋을 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듣고 나서 네. 내가 한번 그것을 요약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내용이 뭔지 요약해보는 거. 문제 풀고 이러는 것보다는 요약해보는 거 아니면 내가 말로 한번 얘기해보는 거 내가 들은 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듣기는 금방 열립니다. 내 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결심하고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네. 콘텐츠의 힘을 빌려서요. 내적 동기를 계속해서 그거를로 기름을 붓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거를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가는 수밖에 없고 네. 그 내적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은 뭐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예로 들어도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포기하세요. 그게 지루하고 힘드니까 포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려고 트레이너도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식단도 다양하게 바꿔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영어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던 게 이게 안 맞아. 딴 것도 해보고 하면서 맞는 걸 찾아가시는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면 좋고요. 콘텐츠도 나는 이걸 좋아해서 나는 미드 무조건 뚫을 거야 해서 미드 막 계속 봤는데 안 되고 하면은요. 미드 말고 딴 걸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오히려.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런 분 알거든요. 미드를 계속해서 자기는 미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드도 추천을 해주고 미드 강의 하시는 분들 막 되게 잘 나가는 강사들 뭐 이렇게 딱 강의도 추천해드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강좌 있잖아요. 강좌. 그냥 이렇게 지문 풀어주는 강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단어 공부 조금 하시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영어에 대한 실력을 약간 조금 높이셨어요. 그 제가 말하는 네. 실력, 문해력, 그러니까 보고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기본적인 실력을 조금 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를 봤을 때 아니 미드 대본부터 보거든요. 미드 대본을 봤을 때 그게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미국식 표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강사분들이 알려주는 게 그때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 기본 실력이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강의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아 딱딱해서 난 싫어 난 무조건 미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콘텐츠들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네. 검색해보시면 앱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심심하시면 한 번씩 깔아보세요 깔아보시면 생각보다 재밌고 좋은 앱들 많고요 뭐 케이크 이런 거 저 진짜 빠져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단어 외우고 뭐 이러는 앱들도 요즘에는요 막 옛날처럼 지루하게 안 해요. 되게 그런 앱들로 시간을 보내세요.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또 내적 동기가 되고 또 나에게 기름 붓는 어떤 무언가가 되고 해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 얘기했잖아요. 꼭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은 훨씬 도움됩니다. 네. 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100개인가 하면 되게 예쁜가, 그걸 이제, 소리치면서 외우면은 영어가 된다. 그리고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세스 영어라고. 네네네네. 그런 것들로 영어를 배우는 건 어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그게, 그냥 일상 회화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추천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입사 면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특정한 네. 상황에서 내가 네. 이렇게 정해진 질문에 대한 네. 대답을 해야 된다든지 유창하게 그 상황에서 좀 보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네. 우리가 productive ski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화하는 능력, 뭔가를 창출해내는 능력, 그런 스킬과 그다음에 receptive skill, 받아들이는 스킬.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은 receptive skill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듣는 건 잘해요. 근데 productive skill, 우리가 말하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약해요. 그거를 두 개를 다 같이 접목시켜서 receptive skill과 productive skill 두 개를 같이 연습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거는요. 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학문적인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면접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네.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이제 자녀분들 영어 어떻게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떻게 지금 영어 가르치고 계세요? 아, 네. 일단 저희 자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네. 7세, 5세, 2세 아이들이 있고요. 네. 아, 저는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진짜로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네. 제가 뭐 윙크라는 학습지를 하는데 거기에 네. 이제 영어가 딸려와요. 네. 국영수를 이제 네. 같이 넣어서 하는 건데 딸려오는 거에 거기에 영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제가 네. 따로 영어를 막 앉혀가지고 시키고 엄마표로 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걱정 안 됐어요. 왜냐면은 뭐 고등학교 애들 공부해서 원어민 수준 하나도 많고 한데 우리 애가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왜냐면은 네. 맨날 제가 하는 게 영어로 막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막 그 신학에 관심 많아가지고 네. 맨날 그런 거 틀어놓고 맨날 그런 거 막 이렇게 검색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어로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어 원서나 이런 게 맨날 이렇게 펼쳐져 있고 네. 그런 상황이 그냥 뭐 자연스럽구나라는 거를 이미 아이들이 익혔고요. 제 7세 아이를 좀 예로 들자면 네. 이를테면은 뭐 물어봐요. 그 엄마표 영어에도 플로우가 있어요. 네. 알파벳을 시킨 다음에 네. 파닉스를 시킨 다음에 사이트 네. 워드를 시킨 다음에 그림책을 간 다음에 네. 챕터북을 가야 되고 그 있는 거 알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이제 구하면은 그런 플로우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ABC들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뭔지 알려줘요. 반복해서 봐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을 이렇게 뗐어요, 첫째는. 제가 알려준 적 없어요. A는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시키고 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를 애들이 보고 와서 계속 물어봐요. 귀찮으니까 저, 아, 절로 좀 가, 엄마 좀 이거 좀 하게. 이렇게 하다가 와서 또 계속 귀찮아서 물어보고, 저한테 관심 끌려고. 엄마, 이거가 A야, F야 해서 써서 붙여놓으면은 F만 뒤집어진 거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아니야, 이게 F야 하고 뒤집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원어민들은 진짜 그렇게 배우지 않겠어요. 기억력 그렇죠. 그냥 그렇게 했고 저도 일상생활 중에 영어가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behave yourself 이런 거 그냥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똑바로 해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영어로만 막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게 갑자기 영어로 막 책 읽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게 안 될 때 그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그냥 듣고 크니까 뭐 이게 스위치가 되고 그런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키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 얘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원어민 같은 액센트로 원어민처럼 얘기하지 않아도요. 얘네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이원복 선생님처럼 뭔가 더 세상 흘러가는 생리나 논리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인문학적인 깊이나 그런 지식이 쌓여서 그런 어떤 좀 깊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게 더 좋 더 저 목표예요. 제가 키우는 그런 그 육아의 철학이 그게 쌓이면은 영어는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한국어 액센트가 되든 무슨 액센트가 되든 그거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그걸로 자기 메시지를 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 되면 또 뭐 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영어 교사고 책 낸 작가인데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하려면 알아서 또 하겠죠, 또. 네. 너무 큰 기대하니까요. 네,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어를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요즘같이 참 싸고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널린 세상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는데 아 정말 저 때는 아 진짜 막 구할 수가 없고 다 막 어디 찾아가야 되고 직강밖에 없고 뭐 인강이 어디 있어? 인강 개념도 없었어 진짜. 그쵸. 인강 개념도 없고 막 직강으로 찾아가야 됐고 그다음에 막 책도 막 뭐 그때 당시에는 막 비싸가지고 막 재본 뜨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은요 일단은요 유튜브만 검색을 해가지고 그렇죠. 보셔도 엄청나고요. 제가 EBS 계속 얘기하는데 EBS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옛날 EBS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EBS I도 있고요. EBS E도 있고요. EBS의 다양한 또 그런 그 갈래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EBS E 같은 경우 EBS E 채널은 EBS English 그러니까 영어만 이제 특화한 채널이고요. EBS I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 영어만 따로 해가지고 입시 영어만 따로 떼서 꼭 EBS 그냥 그 채널 그 EBS라는 그 대표 공식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뭐 다양한 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이제 그 집대성돼 있고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EBS 기자로 또 EBS 멘토링으로 이제 EBS에 이제 관련된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게 그 국가에서 또 예산이 와서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익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무료로 콘텐츠를 최대한 그 제공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하려면 EBS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멘토링 그 서비스도요. 1대1로 멘토링을 맺어가지고요. 멘티들이 있어요. 멘토 밑에 멘티들이 있고 고등학생들이요. 그 멘토의 멘토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으로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각종 과목들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16일까지, 8월 16일까지인데요. 2기. 1기는 끝났어. 그거는 고등학생만 돼요? 그건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고등학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면 중학생으로 아마 뭐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네네.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고 살펴보시면은, 네. 공짜 얼마든지. 저 때는 없었어요. 결국엔 영어는 의지다. 의지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영어는 의지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 채널에 쌓여가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채널 구독하시면서 쌓여가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 이 채널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정말 응원하시면서 여기 구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명의 구독자가 이제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연자가 됐는데, 그 이권복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들 중에 가장 이제 그 또 마음에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 쌓아가는 것도 콘텐츠일 수 있어요. 네. 뭐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것도 어렵게 막 이거를 통으로 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구절만 빼서요. 진짜 이거는 이권복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구절만 빼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한 구절만 빼서 그거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나의 시각으로 네, 재해석을 해서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게 누적이 되면 그게 콘텐츠가 되고 결국엔 누군가가 주목하면 네, 그게 뭐 빵 터지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그렇지만 저는 부순구개를 가진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아들을 낳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만 저는 그걸 시선을 조금 바꿨어요. 걔가 완전히 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요새 뭐 의료 기술도 좋고 뭐 이걸 가지고 근데 보통의 환아를 가진 엄마들은 걱정하느라 거기 몰입이 돼가지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콘텐츠로 만들 생각을 했고 되게 제가 만신창이고 애도 아프지만 그걸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고 그냥 그게 좀 약간 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36만 회 조회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약간 수익이 좀 나면서 제가 그거 영상 하나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콘텐츠 업로드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올린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레오의 소식을, 셋째 이름이 레오인데 걔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냥 그 걔가 어떻게 크는지 그냥 육아 로고를 조금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채널을 영어 관련한 콘텐츠를 올리려고 만들었지만 조금 약간 다른 시각으로 아이의 성장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장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하실 때는 뭐 구독자 1명부터 시작하지 않으셨겠어요? 1명, 1명, 2명, 뭐 아니면 10명, 뭐 지인들 다 끌어와도 1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내가 가진 그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면 돼요. 맞아요. 이권복 작가님 처음에 자기 얼굴 찍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요만하게 찍었다는 얘기 듣고 저 되게 많이 웃었는데 저도 되게 얼굴에 콤플렉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대놓고 막 찍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성장일기 구독자님들도 자기만의 콘텐츠들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감하긴 해요. 정말 그 하나하나 콘텐츠면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좀 콘텐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귀찮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콘텐츠 되겠어라는 생각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하찮게 생각하세요.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하시면 영어 콘텐츠를 하시고, 뭐 책을 읽으면 책 콘텐츠를 하시고, 어떻게든 뭐 그 영상이든 글이든 뭐 사진이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아마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신문 콘텐츠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별거 없어요. 그냥 경제신문의 1면에 나온 기사들을 그냥 요약해서 적어주는. 네네. 그 오늘은 딱 200호. 1호는 어차피 신문만 안 되니까. 네네. 200이 조금 더 된 거죠. 네네. 됐는데, 그 벌써 인스타발로 1100명.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같이 시간 없는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제 좋아서가 아니고 이런 걸 해줘서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이건 이제 의지의 문제 생각 마찬가지로 뭐 이건 뭐 경제 잘해서 뭐 이게 아니고 근데 그 꾸준함 진짜 박수 그게 힘들다니까요 꾸준함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해보시면 아 참 대단하세요 백호 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아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 초청해 주세요 구독자분들도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유튜브 채널 뭐라고 하시죠? 저는 지은킴TV거든요. 네. 지은TV에 그 아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얘기도 나오고. 저는 SNS도 뭐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연락처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예, 예.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응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 네네네. 네, 영상 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